신생아 이앓이 증상과 완화 방법. 이가 나기 시작한 아기, 이앓이 구별하기. 치아가 나기 전에 아기들은 여러 가지 행동을 보입니다. 치아가 나오려고 잇몸이 간질간질거리고 치아가 나오는 과정이 아이에 따라 아프게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앓이를 구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증상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 침을 많이 흘린다. 두 번째, 자주 보챈다. 세 번째, 미열이 난다. 네 번째, 딱딱한 물건을 씹는다. 다섯 번째, 잇몸을 만진다. 아기가 이러한 행동을 많이 한다면 이앓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가장 확실한 증상은 잇몸에 흰점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흰점은 치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내미는 머리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아기가 이앓이를 시작했다면 어떻게 관리해주는 것이 좋을까요? 이앓이 증상 완화하는 방법. 아기가 사용하는 치발기를 시원하게 해준 뒤에 물게 하거나 부드러운 식감의 아기용 간식을 차갑게 한 뒤에 입에 넣어주세요. 시원한 물을 조금 먹이거나 차가운 물에 적신 거즈 손수건으로 잇몸을 마사지하듯 부드럽게 눌러주세요.